20주년이라는 수가 먼저 광호 씨부터. 네, 사실 1996년 6월 5일날 가요톱10이라는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저희가 꿈다리 샤바라로 첫 데뷔를 했었는데, 물론 그전에도 이제 SM에서 현지영과 와우로 활동을 했었지만 우리 둘이서 처음 무대 섰을 때 그때가 사실은 엊그제 같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구준엽 씨는 DJ로, 저는 또 교통사고로 휴철 타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, 다시 한번 클론으로 무대에 선다라는 자체가 뭐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줘요. 전설이다 막. 근데 전설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더 유행을 이끌어가는, 왕성하게 클론으로 활동했던 시절처럼 계속해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클론으로 남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 많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진짜 20년 전에 첫 방송을 하고 지금 21년이 지났는데요. 오늘의 낸 20주년 음반은 정말 저희 클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. 네. 네,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덧붙이자면 저희 자켓 앞에 We Are라고 써 있어요. 구준엽 씨가 그 이름을 썼는데, 야 니네 아직도 클론 하니? 그러면 Yes, We Are라고 대답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그런 말에 울컥할 때가 있어요. 예전에 클론으로 활동했던, 클론이었던 전 클론. 네. 그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,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는 뭐 친구고 둘이서 동관계가 얽히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, 심하게 다투지 않는 이상은 해체라든가 은퇴라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친구로서 기억되고 싶습니다. 네, Yes, We Are.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.